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화요 리뷰 시간입니다. 일단 김수정 게스트 일단 인사드릴게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왜 명수님 그 갑자기 너무 점잖아지는데? 네. 아, 아니요. 이유가 뭔데? 왜 그래요? 표정이 되게 네. 되게 뭐랄까? 낯설었어요. 제 표정이요? 예. 너무 밝아서요? 예, 인사하는 표정이 왜요? 방송용 항상 밝은데 방송용 표정으로 인사하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예. 뭐 앞으로도 그렇게 할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낯설어가지고 네. 아, 전 낯설지 않은데 명사에 그거 낯설다고 하니 예. 제가 차별했나 봐요. 그니까 뭐죠? 빨리 시작하시죠. 예. 또 누가 댓글 씁니다. 네, 서론이 기네 막 이러면서 오늘의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보시죠. 네, 화요 리뷰 오늘의 주제입니다. 후덥지근 여름 미디어 엔터주 승승장구할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예, 화요일 그러니까 오늘 항상 화요 리뷰인데 이번 주 그러니까 월요일 날의 흐름을 보면서 은근히 왜 이거 느닷없이 여기가 올라오지 이런 데가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미디어 콘텐츠였어요. 네. 사실 오늘 뭐 종목이 올라왔나요? 그런 건 아니지 않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굉장히 좀 거시기 했었는데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데 네. JYP가 아마 상당히 좀 많이 치고 올라온 힘이 컸었거든요. 어제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오늘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네요. 예예예. 예, 예. 보죠. JYP 좀 오늘은 좀 빠지네. 오늘은 빠지는데 지금 이제 차트를 보면은 이 종목이 신고가 가는 모습이고 사실 SM 같은 경우도 이게 좋은 소식인가 네이버 쪽의 지분 투자가 이게 좋은 소식인가 나쁜 소식이었는데 사실 이쪽은 빠져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지난주에 가장 괜찮았던 섹터 하나 골라보세요라면은 미디어 콘텐츠도 사실 좀 괜찮았었거든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미디어 콘텐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소주제로 가볼까요? 네. 우리 하나하나. 자, 그래서 우리 할 얘기 첫 번째 얘기는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살펴보시죠. 여름 음원 싹쓸이? 네. 리메이크가 네. 뜬다. 네. 아, 이거 뉴스 좀 본 적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레트로가 뜬다고 그쪽도. 그쵸. 예, 예. 리메이크. 그러니까 그때 옛날 노래 다시 한번. 싹쓸이라는 그룹은 아시죠? 이효리 씨하고 예, 맞습니다. 네. 유재석 씨 그걸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로 일단 다 싹쓸이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 비 요즘에 또 뜨고 있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네. SSAK3 알고는 있는데 예. 잘 몰라. 저도 솔직히 알고. 뭐 놀면모하니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아서 네. 잘은 모르는데 그냥 모든 그 차트를 싹쓸이 했더라고요. 맞아요. 싹쓸이가 싹쓸이 했더라고요. 진짜 저는 항상 여러분 어떤 음원 그 어플로 노래 들으세요? 스트리밍 사이트. 저는 지니. 지니. 저도 네. 지니를 쓰는데 그래요? 네. 들어가는 날마다 아, 죄송합니다. 그 저랑 같은 말아야지. KT가 원래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이게 지니 뮤직을 들어갈 때마다 네.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그냥 계속 싹쓸이의 그 여름 안에서가 나오더라고요. 여름 안에서 아세요? 여름 안에서는 그럼요. 제가 맨 처음 오프닝 얘기했잖아. 그렇죠. 근데 그 여름 안에서가 누구 건지로 저 그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게 아마 세대가 좀 갈릴걸요. 네. 듀스. 네, 듀스. 저도 물론 듀스 아는데 정말 재밌는 게 저는 LP판으로 가지고 있어. 그거를. 소름. 아니 LP판. 갑자기 멀어졌어. 재생이 돼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안 가. 네. 지금은 재생이 안 되는데 제가 네. 예전에 LP판을 선물을 받아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거 계속 하는데 그 느낌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찍찍 소리 나면서 갬성이죠, 하는 거. 갬성. 예. 근데 지금 못 듣지. 지금 못 듣지. 그래서 듀스. 나는 이쪽은 별로인데 왜 이렇게 노래가 좋아? 이런 거 이제 듀스의 스타일은 별로였는데 왜 이렇게 노래는 좋아?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뭔가 뉴스를 듀스를 생각하면 네. 약간 좀 먹먹하잖아요. 그런데 서연 씨라고 있었어요. 봤어요. 예. 네. 또 굉장히 그거를 잘 모르는데. 예쁘게 재해석해서 여름 안에서를 진짜 통통 튀게 진짜 여름에 지금 들어도 되게 기분 좋아요. 2003년쯤인가? 정확히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그런 기억이 난다. 네. 그치만 전 오리지널이 좋아요. 저는 서연. 저는 싹쓸이 게 좋더라고요. 저는 이게 사실 듀스 이 노래를 들었을 때는 멜로디가 되게 익숙했어요. 그쵸. 근데 이게 듀스 건지도 몰랐었고
듀스가 몇 명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듀스가 듀스지. 아, 두 명이구나. 아, 뮤비에 너무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저한테 다섯 명이. 항상 똑같은 옷을. 근데 너무 네. 재밌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네. 둘이라는 거 딱 보이지 않아요? 그쵸. 지금은 확실히 메인을 그러니까 그 어떤 아티스트들을 다르게 입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주인공이 아는데 옛날에 너무 신기한 게 네. 똑같이 입혀도 이 사람이 주인공이. 아, 근데 저는 거기서 아 이게 한 다섯 명에서 여섯 명 정도 그룹이구나 이러면서 봤거든요. 근데 이게 듀스가 이 노래 여름 안에서 낸 게 94년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기 전이어가지고 이거 어른 이를 어쩌나 네. 나는 대학 다닐 때 어떻게 전이어서 저는 이제 기어 다닐 때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이쪽으로 가야겠어. 다행이다 기어 다녀서. 네. 그래서 이거를 보는데 진짜 말고도 여름... 뭐 리메이크가 많아요. 그러면 맞아요. 이거 말고도 뭐 보니까 코요테도 이번에 바다라는 곡을 또 리메이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바다가 리메이크예요? 업이라는 그룹이. 아 유피.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실수하네. 업이라니. 아, 너무 뭐 실수하네 정말. 아니 그럴 수 있어. 왜 우리는 유피구나. 우리는 모든 걸 받아들여야 돼. 아, 뭐 이거 왜 요즘, 너무 아니, 요즘, 너무 나이 차이가 아니 많잖아. 요즘 친구들도 그래요. 예. 뭐 옛날에 예. SS501이라 그러면 욕하고 뭐라고 저 욕했어요. HOT 하시라고 하면 욕먹대. 그렇죠. 유피를 업이라고 혼좀 아, 나야겠어요. 갑자기 네. 기억이 난다. 예전에 DJ닭 DJ독이죠. DJ닭인데 그거를 DUCK라고 누가 해가지고 MC가 엄청 욕먹었잖아. 그 사람 왜 틀린지 몰라. 막 그런 게 생방으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모를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뭐 그랬던 기억이 나네. 네. 예. 저는 SS501을 SS501에서 욕먹은 적은 있었어요. 맞아. 그런 경우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유피의 바다. 그래서 유피의 바다. 유피가 이거 바다 부른 거를 코요테가 또 리메이크 해가지고 그것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싹쓰리가 계속 이슈가 있는 게 싹쓰리의 이 노래가 나오긴 나왔는데 아직 뮤비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이제 MBC의 쇼 음악 중심에서 25일에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거기까지 뉴스 들었어. 예. 야, 그 세 분이 음악 방송에 뜨는 것도 진짜 이슈긴 그러니까요. 하네요. 아니 그거 진짜. 본방사수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굳이? 조금만 기다리면 유튜브에 올려줄 텐데. 궁금하니까 그래도. 예. 아 이게 차이가 네. 나는구나. 예. 저는 이효리 씨를 정말 이제 그 무대에 서는 걸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맞아요. 같아서 유재석 씨야 뭐 많이 그러니까 근데 이효리 씨는 하면 또 그 뿜뿜이 얼마나 나올까 막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우리. 수정님은 어때요? 본방사수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시간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시간이 굳이 막 비 씨랑 이효리 씨의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뭐 향수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지 않아요? 네, 향수는 없는 것 같아요. 유고걸 이런 거 알고 네, 생각하는데 그냥 기어다닐 때 들었고? 그땐 기어다니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이런 여름 노래들을 막 보니까 저희 왜 휴가철에 자동차 타면 이렇게 노래 하나 이렇게 백곡 모은 거 꽂고 이렇게 달리는 인기가요, 백곡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진짜 많이 들었던 게 뭐 쿨의 해변 이거 해변 제가 몇 개 찾아왔어요. 운명 저 쿨 해체했을 때 진짜 울 뻔했어요. 도대체 내 여름을 누가 채워주나. DJ DOC의 여름 이야기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 이거 너무 갔는데요? 룰라의 왜 쿵따리 샤바라 어때서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만 룰라의 네. 뭐라고요? 룰라의 이거 제가 잘못 읽을까봐 3 느낌표 4 느낌표 아 이거 일부러 짰네. 아 준비했네. 아니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누가 3 느낌표 4 느낌표 3, 2, 1 아니 3, 4 아 3, 4 네. 아니 내가 뭐 이거 뭐 얘기했어 3, 2, 1 번지할 때 번지 점프할 때 네. 갑자기 아유 느낌표 해가지고 그건가 했지? 아 이거 제목이 이거 아, 갑자기 땀이 네. 나네 3, 4 이렇게 네. 하네요 맞아요 네. 그거랑 UN의 파도 내세 3, 4 너무 바로 나와 주얼리의 네가 좋아 네가 참 좋아. 아, 네가 참 좋아. 제목은 근데 네가 좋아였던 거. 아, 아니에요. 아, 네가 참 좋아해요? 내기할래요?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또 이제 많이 생각나는 게 빙수랑 냉면. 빙수야. 그거는 최근 거잖아. 그나마 좀 최근. 그거는 무한가요제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랑 박명수 제시카에서 네, 냉면 냉면 그거랑 또 저는 많이 생각나는 게 시스타가 그렇게 많이 생각나요. 아, 여름하면 아, 여름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네. 것 같아요. 뭐 쉐이키시나 그 걸그룹 중에서 러빙 유 이런 네. 거 생각나서 터치 마 바디
왜요? 터치 노래 제목이에요. 터치 마발이. 네, 알아요. 아, 이거는 여름에 항상 나오는 거죠. 맞아요, 진짜. 그렇죠. 네. 시스타가 약간 여름 하면 생각나는 걸그룹이었어요. 맞아요. 쿨이 없어졌을 때 이제 시스타가 좀 채워줬었는데 아니, 시스타도 없어져가지고. 왜 채우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참 괜찮았는데. 저는 근데 그래서 요즘에는 좀 여름을 채워줬던 게 힙합이었거든요. 쇼미더머니가 매 여름마다 이번에 또 한대요. 네, 맞아요. 나인이 나온다고 하는데 네. 이번엔 약간 좀 눈치를 본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9월 뭐 하반기에 한다 그래서 그럼 여름 다 지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여름 누가 채워줘? 네. 올여름은 그래서 싹쓸이가 채워. 아. 그래서 저희가 싹쓸이가 노래를 세 곡이나 냈어요. 네. 벌써? 네. 다시 여기 바닷가 이거랑 여름 안에서 그리고 그 여름을 틀어줘. 이렇게. 이번 여름에 다 나오겠다. 여름 하겠다. 그 지금 여름 하면은 느끼는 그런 옛날의 곡들을 다 가져온 거예요. 여름 여름 해라는 노래 아세요? 몰라요. 뭐지? 그런 노래도 갑자기 생각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 지금 현재 여름의 공백을 메꿔줄 노래 음원들 어디서 나타나는지 대충 알았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신곡과 JYP 엔터, 니쥬 데뷔, 엔터 3사의 파장은? 예, 이렇게 얘기를. 갑자기 니쥬로 점프를 해버리네요. 아까 JYP 엔터가 간 이유가 니쥬 때문이라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니쥬가 뭐 우리나라 그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인이래요. 네, 잘은 모르는데 그 트와이스처럼 그렇게 똑같이 그 오디션 해가지고 프로그램 맞아요.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느낌도 되게 비슷한데 진짜 잘 되고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정말 화제래요. 맞아요. 네. 오리콘 주간 차트 저 질문이 있습니다. 니쥬가 음악 이름이 아니에요? 아예 가수예요. 그룹 이름입니다. 걸그룹 이름이 니쥬고 미니 앨범 이름이 Make You Happy.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근데 거기가 일본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다. 왜냐면 왜 트와이스가 국내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이제 뽑아가지고 트와이스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니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최대 음반사인 소니 뮤직하고 JYP가 손을 잡고 진행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 이름이 니지 프로젝트였는데 여기서 이제 뽑은 일본인들을 데리고 만든 게 니쥬. 그래서 일본에서. 네. 네. 그래서 아까 오디션 프로그램의 어떤 인기는 영원하다.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걸 왜 했냐면 한창 그 101 그 프로듀스 101을 일본이랑 합작을 좀 했잖아요. 가장 최근 시즌까지. 맞아요. 그래서 일본 멤버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일본에서 잘 됐다고 잘 됐어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아이돌 문화라는 게 원래 일본에서 왔잖아요. 일본의 그 옛날에 막 정말 엄청 많이 맞아요. 모닝고 무스메였나? 저 어렸을 때 막 그 기억이 나요. 어떻게 알아? 저 초등학교 때 있었던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사람 바꿔가면서 막 되게 많이 나왔던. 맞아요. 저는 그 뭐지 그 아라시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저기 뭐야 그 남자 우리나라 보이 그룹이 한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슈퍼주니어?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던 가수 그룹. 그 원래 그쪽에서 이렇게 넘어온 문화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 약간 역수출되는 느낌이라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콘텐츠의 제작이나 기획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미 이제 일본을 좀 넘어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가지고 다시 가는 그런 국산화됐네요. 다 그것도 우리의 힘이야. 보면은 가지고 와서 우리 걸로 만들어서 다시 K-엔터 내보내면 되잖아. K 콘텐츠. 네. 정말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주가 잠깐 볼게요.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은 사실 JYP가 계속 정말 최근 들어서 많이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팍팍팍 올라갔는데 요 힘을 다시 최근 들어서 보여주는 게 니쥬 때문인가? 그건 다시 한번 좀 볼게. 그리고 SM 잠깐 볼게요. SM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같이 거의 흐름은 괜찮아요. 최근 들어서 흐름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YG가 좀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네.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런 아티스트를 보면은 뭐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들 괜찮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디어 엔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영화로 가볼게요. 네. 반도.
흥행 예감, 영화 관련주로 훈풍 볼까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 영화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러게. 이거는 언택트가 아니라 콘택트여야 되잖아. 저 이거 넷플릭스나 그쵸. 이런 데 풀리지 않았죠. 그냥 영화로 무조건 가는 거죠. 지금 15일에 개봉을 했어요. 반도가. 한 200만 가까이 가긴 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200만? 네. 네. 첫 주에만 180만을 돌파하면서 그 개봉 뭐 오피스? 그걸로 오피스. 1위? 박스 오피스? 아, 그 무슨 개봉 오피스라는 말이 있더라고. 아, 그래요? 무슨 개봉하고 나서 딱 누적 관객수 1위를 달성했다고 하더라고. 첫 주에만. 근데 뭐 최근에 그 영화관을 갈 일 자체가 없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3에서 5월까지는 사실 사람들이 안 간 이유가 뭐 코로나도 있었지만 볼만한 게 볼만한 게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개봉을 안 했어요. 개봉을 계속 미뤘어요. 맞아요. 제가 기억나는 게 그 되게 기대했던 영화를 결국 개봉을 못하고 넷플릭스에서 나 기억나 사냥꾼 뭔데 사냥의 시간 사냥의 시간 근데 넷플릭스에서 보고 네. 아 영화관에서 개봉 안 하길 잘했나 아.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던 네. 네. 그랬는데 오랜만에 반도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쵸. 잠깐 뭐 스포가 아니라 예고 같은 거를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부산행 그러니까 맞아요. 그 감독이 부산행의 시퀄이에요. 부산행의 시퀄. 나중 얘기. 맞아요. 4년 뒤에 그럼 궁금해 무슨. 하겠네. 네, 근데 그렇게까지 막 연결되는 부분이 많지는 않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냥 네. 그것만 따로 봐도 괜찮은 거. 나는 지금 네, 안 봤거든요. 부산행. 아, 부산행 안 보셨어요? 네.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뭐 부산행이 막 그렇게 스토리가 막 엄청난 영화는 아니고 그냥 좀비 나와서 좀비, 싫어서 네. 맞아요, 좀비 맞아. 나오는 좀비 영화인데 싫어. 여기서도 좀비 나오는 건가? 네. 그렇죠. 제가 이것도 좀 찾아봤거든요. 네. 저는 사실 너무 슬퍼하면 안 돼요. 근데 저도 아직 보지 않아서 저도 이번 주에 보러 갈 거라서 네. 이제 찾아볼 때도 최대한 내용은 보지 않았어요. 줄거리 보지 않았고 네. 이제 대충 보니까 부산행이 아무래도 마지막에 뭐 몇 명만 딱 살아남는 그런 모습으로 끝났거든요. 네. 스포 아닌가요, 그거? 누구 많이 살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몇 명 구체적인 인원을 말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네. 예, 이제 부산행이 아무래도 뭐 좀비들의 습격 이런 걸로 끝이 났잖아요. 근데 네. 그러고 나서 4년 뒤에 지금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4년 뒤. 근데 4년 뒤로 해서 저도 그 주인공이 뭐 그대로 오는 거거나 뭐 이어지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다른 주인공들이 나오고 그냥 4년 뒤에도 뭐 좀비가 계속 있다. 그냥 K-좀비라고 이제 요즘엔 K-좀비가 핫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다 갖다 붙이면 네, 다 갖다 붙이는데 근데 피디님 얘기하는 근데 왜 덱스터는 지금 현재 특수효과잖아요. 거기 특수효과 많이 들어가는 건가? 그렇겠죠. 좀비가 나오니까. CG랑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부산행도 덱스터가 특수효과를 했다고 하네. 그래서 지금 두 종목을 좀 보려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영화가 만약 뜨잖아요. 그래서 관객수가 팍팍팍 올라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앞서서 맞아요.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기생충 때도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의외네. 의외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네 하면 뉴의 주가가 움직일 거예요. 최근 들어서 괜찮은데 다 미디어 콘텐츠가 같이 움직였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차트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개봉하고 나서 좀 부진한 약간 좀 이렇게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건데 이거 다시 한번 튀고 올라갈지는 봐야 될 것 같고 특수효과 이거 덱스터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확 지금 못 뚫리면서 움직임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봤던 뭐 엔터주들보다는 좀 덜 갔네요. 그러네요. 덜 갔네요. 요거 이번에 요 흐름을 좀 잡아갈 수 이거 신과 함께 기억나죠? 그렇죠. 예예 예, 그런 이런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제가 보겠습니다. 수정 캐스터 이야기를 듣거나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볼만한 영화라는 생각이 많이 되는데 이런 흐름이 주식시장에 모아지면 아마 이들이 움직일 거예요. 예. 그런 흐름에서 영화 관련주도 한번 보고 이렇게 된다면 영화관도 봐야 되겠네. 네. 영화관으로 CGV. 가니까 예, 네. 입장권 사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사실 영화관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가짐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마음가짐? 그래도 영화관은 좀 그래라는 분들이 아직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볼 건데 반도라? 안 볼 건데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 개봉하고 네, 주말에 간 네. 사람들 정말 많대요. 그러니까 누적 네, 영화를 정말 좋아하신 분들은 벌써 180만을 네, 열린다고 했을 때 가셨던 것 같은데 이게 막 천만 막 이렇게까지 가기 쉽지 않지. 쉽지 않다. 천만 일단 넘으면은 아마 얘기가 더 될 것 그렇죠.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살짝 지금 이제 고백을 하자면 요즘에 제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무슨 영화가 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케이블을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넷플릭스 딱 틀고 그냥 그거 보거든요.
아니에요. 아 맞아요. 예, 요즘 TV를 빠져가지고 유튜브랑 넷플릭스 보려고 사시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아까 음원을 어떻게 보냐면 제가 그게 있거든요. 구글 그 스피커가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구글 뭐 틀어줘. 그럼 거기서 유튜브 찾아서 틀어줘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는데 싹쓸이 틀어줘 한번 해보세요. 아 해볼게요. 네. 예, 싹쓸이는 아 싹쓸이가 아니라 뭐 싹쓸이 노래 틀어줘 이렇게 네, 하면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네. 유튜브로 연결해서 해주는데 이런 변화에서 과연 반도가 정말 흥행을 하고 천만을 갈 수 있을지 한번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음원은 괜찮은 것 같고 영화는 어떻게 될지 여기 변화의 계기가 한번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 리뷰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네요.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해외 선물 옵션 거래하고 최대 300만 원 혜택 받으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